박수를 안께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에 그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가운데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예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laughs>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너희를 주장하지, 주장하지 못하리니.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하나 더 우리가 선언하십시다 당신은 은혜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에 또 여러분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체 속에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졌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뭔가 모르는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수고하고 무언 짐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어느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이런 부분들 갖고 계시다면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내가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왔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 있다면은 또한 여러분 모든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 어느 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세상에 메여가지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때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당자처럼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내게는 지금 가장 행복이고 가장 기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이 맞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12, 4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신분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어,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시고 나가시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셨다고 해요. 처음 예배에 참석하시고 나가셨는데 자기 부인 되시는 분에게 목사님이 다 된다고 했는데, 되어진다고 했는데, 진짜 되어지는가 물어봐야 되겠다. 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복음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될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순간도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은 한 순간도 일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느냐? 일초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했어. 선악과를 왜 주셨습니까?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인간이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대심을 알라라고 우리는 하나님 의 형상 따라 창조된 피조물을 알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존재임을 알라라고 선악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가를 결국 인간의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결과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말씀을 따라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말씀을 뜨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러 말미암아 이 땅에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는데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송장입니다. 송장 죽은 송장이에요. 죽은 성장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죽은 성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무능력이에요. 하나님 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뭔가 할수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합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 모든 젊은 청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현장에서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게 전적으로 무능력 속에 빠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분 창세 3장 15절을 가지고 원시 복음, 원 복음이라고도 말하고요. 창세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 복음인 동시에 또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은혜 은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은혜 은약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인생의 문제를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너를 나에게 맡기라는 그런데 우리는 안 맡겨요 내가 해결할 줄 알고 내가 뭔가를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은될수 없죠 내가 뭔가를 한다면 은혜가 은될수 없어요 사실은 내가 뭔가 보태서 한다면 은혜가 은될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스 2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 없이는 한 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과 상관없이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할 만큼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 능력 있다, 능력이 없다 상관없이 좀 좋은 환경이다 좋지 않은 환경이다 상관없이 좋은 환경이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형평과 상황과 상관없이 2, 3, 7나라 오천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내가 나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내가 오늘 섰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제목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현장을 안다면은 또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안다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물밀듯 넘치나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론 다른 곳에서도 주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 많은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진짜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이고,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 또한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속에 넘쳐나기를 최혜모 추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가정도 살게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지옥과 민족 세계 살게 됩니다. 그를 축복을 놓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오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부활의 역사에 참여한 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역사에 참여한 자입니다. 오늘 6절, 5절, 그의 부활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 부활의 역사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에 참여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완전성이, 부활 속에, 그리스도 부활 속에 있는 영원성이, 부활 속에 있는 현재성이 나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어떤 인간도 부활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죽음으로 끝나 버렸다면은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주그 그리스도의 성취 중에 성취가 뭐냐?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염려와 고난과 고통들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정말로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라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라면은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들 내가 가지고 염려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염려해요. 아무 것이나 염려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염려들이 오늘부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은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했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냐?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후대들에게도 앞으로 2, 3, 7 나라 세계보고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후대들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 사건 속에 든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죽어서 소멸된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내 혼자다라는 생각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가정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나의 남편도 아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내 혼자다라는 생각 가운데 많은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을 봐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여러분에게 함께하세요. 그리스도의 현재승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부분들과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게 함께 하시는 부분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그 부분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 그리또의 완전성을 누리고 그리또의 영원성을 누리고 그리또의 현재성을 누림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에 완전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제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대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져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소,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이게 은혜 입은 자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이름을 찬양하며 지낸 것도 좋지만은 지금은 뭐냐 여러분 모든 가그들 저주와 재앙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못 박힌 바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사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가파의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거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모든 부분들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가그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조금 부분적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게 저와 주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은혜로 주신 축복이에요. 혹이나 이 자리 아직까지 가계에 붙잡혀 있고 가계에 묶여 있는 부분들 있습니까? 빨리 빠져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면에서 지금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도 모르게 어디인가 집착되어서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고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술에 알코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왜 그렇습니까? 행복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행복과 평안이 없습니까? 그 앞에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요. 인간은 모든 인간은 잡혀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잡힌 것이 있어요. 그게? 운명에 잡혀있어요 성공에도 운명에 붙잡혀있는 것이고요 뭔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은 운명에 붙잡혀있어요 그런데 그 운명에 붙잡혀있는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흐르게 되고요 그게 나의 삶이 지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운명에 붙잡혀있는데 성공하면 뭐합니까 많은 돈을 가지면 뭐합니까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인생 자체가 운명에 붙잡혀 있는데 그리고 또이 운명에 붙잡혀 있는 부분들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요 결국은 뭐냐? 많은 상처들을 받게 돼요 많은 생각들,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 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고 충격들을 받게 되고 삶 자체가 과거의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이 상처로 딱 묶이게 됩니다. 운명에 잡혀 있고 상처에 묶여 있으니까 그 결과로서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실은 걸려드는 부분들이 뭐냐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여러분 요즘 t v 에 나오잖아요. 재벌 3세들 마약범으로 지금 계속해서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돈이 없습니까? 무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걸려든 거예요. 불쌍한 가운데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가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저주의 모든 것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어로운 자가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 따심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저주와 장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투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도 범죄지만은 더큰 범죄가 뭔줄 아십니까?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더큰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못 이겼는데 이제는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의의 종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라고 로마서 6장 18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로마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의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 종은 종인데 제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와 있어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증가되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죽으신 사건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고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께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죄로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했요 어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러면서 어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그리도게 그리두께 증가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자리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이 은혜로 주어진 축복인데 이 사실들을 날마다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 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현장에는 가그의 재료로 난 저주와 재앙 사망의 역사들이 늘 공격해와요. 끊임없이. 그리고 늘 항상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장차도 보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역사가 끝나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근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이기는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능력히 이기는 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는 이라 제 모든 근세를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주어졌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축복이 뭐냐? 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게 합니다. 이게 새 생명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떠나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자,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구도 구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삶,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에 모든 관심들이 있어요. 인류의 숙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울력한 사람들도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종 노릇합니다. 히브리스 2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죄에대해서 결국은... 종로를 한다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악한 사단이 죽음의 근세를 붙잡고 있다 했어. 결국 사단의 죽음의 근세를 붙잡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크게 매여서 한 평생 종로를 단다 했어.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은혜 주셔서 그 사망이 우리를 어찌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한 후에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우리야했어 사망하신 후에 승리가 어디 있느냐? 5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말씀했어. 그 어떤 사망도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매여가지고 한평생 종로로다면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망이 어찌할 수 없는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군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의 사망의 삶을 사라고 합니다. 지옥 가기 이전에 이미 지옥의 삶을,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하나의 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내 말을 듣고 또 나보네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사망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는 동안에 하늘 보좌자의그 배경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이게 은혜 입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특권을 모르게 주신거예요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 어떤 지금 우리의 문제들이 문제가 안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형통하다 했어요. 형제들의 모함이 있었죠. 시계한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팔아 넘겨졌어요. 그리고 노예로 갔어요. 노예 사리 속에서도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 모든 삶과 환경도 또 문제가 안 돼서 왜냐?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어졌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금 함께 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내가 알고 누린다면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지금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안될 겁니다. 속지 마세요. 속일 뿐입니다. 문제 안 돼요.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그게 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의 님 중요한 축복이, 하나의 님 절대적인 중요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제의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셨어요. 6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들을 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없어요. 전도자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성을 바라보면서 죄 성을 바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나갔던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힘이 너무나 강해 가지고. 자기도 원치 않게 제 근세 아래 끌려가는 부분들을 놓고 탄식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바로 2 5절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했어요. 그 앞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원치 않게 어느 순간 보면 자기도 죄의 근사 아래에 끌려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탄식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단과 죄의 근세를 이길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과 죄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죄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정말로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죄의 근세를 이기는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바로 홍해라는 큰 문제를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건드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건을 놓고 보면은 세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나와는 그 사건을 놓고 보면은 자 에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애그에서 보면 그러나 강야 쪽에서 보면은. 홍에서 하나하나 키워나옵니다. 산 겁니다. 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에 이해 못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온종일도록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 한 주간 삶면서 피곤하고 지친데, 주일만은좀 쉬고 또한 주간 시작해야 될 텐데,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있지. 세상 사람들 이해할 것 같아. 이해할 것 같습니까? 이해 못 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진짜 죽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 편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예요. 육은 살아 있지만 영이 죽은 자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산 자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굳이 믿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 별난 렇게 믿느냐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되느냐 어리석어 보입니다 또 헌금 또 하나 하지 먹고 살기도 힘는데뭐또 헌금을 그렇게 챙기느냐 믿지 않는 남편이 볼때 어리석어 보입니다 죽은 자기 때문에 근데 진짜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자가 산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겠습니다 죄 대해서 죽은 자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누구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하면 아 은혜 아래에 있는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은혜 아래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 은혜 역사들을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배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추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했는데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절대적인 배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체질 속에 복음 아닌 기준과 배경들을 심어 놓아가지고 자꾸 세상에 죄의 종 노릇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체질 속에 세상한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의 어떤 기, 배경들을 심어놓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지내놓고 보면은 죄의 종 노릇하고 사상의 통로가 열려 가지고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복음 아닌 기준과 배경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무너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토가 기준되지 않고 그리토가 배경되지 않은 것은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의의 종로를 타고요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 기준이 아니고 복음 배경이 아닌 것은 전부가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종노로 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절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 을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앞에 보면은,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라 거. 왜냐?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기준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도만이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해석할 때도,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판단할 때도, 복음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맞냐, 안 맞냐가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냐, 내게 손해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복음이냐 아니냐, 절대적인 복음 기준으로 우리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사건들을 해석해야 돼요. 왜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여러분 다윗을 왕이 되었음에 불과하고 사실은 피난길에 몰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예, 시므희가 피난길에 있는 다윗을 보면서 저주하고 저주하고 저주했어요. 이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하면서 저주하고 했어요. 그때에 예, 다윗 곁에 있던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장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 아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 아닌가? 다윗은 복음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보지 않고 복음 기준으로 봤어요. 사울 왕 장인인데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는 추격을 해왔어요. 때가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손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모든 신하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을 극률이 계셔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가 사우랑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했어요 그때 에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복음 기준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댈수 있느냐? 복음 기준으로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 기준이 아닌 것은 결과에 의해서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종로를 타게 되었어요. 내가 그리토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기준으 하지 말고 절대 그리스도 기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토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배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가지고 여러분을 배경 삼도록 만듭니다. 첫 번째 사건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도. 선악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는 것이에요. 아름다웠어요 그게 속아가지고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결국 봤는데 그게 보암직도 먹음직도해서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보기 좋은 것들로 먹음직도 한 것들로 우리를 속일 수 아닙니다. 절대적인 우리의 배경은 그리스도가 배경입니다. 세상의 배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과 명예도 여러분의 배경이 될수 없어요. 사실은 그 어떤 지식도 여러분 배경이 될수 없어요. 사람을 얻지 합니까? 그것도 여러분 배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얻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사람을 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상처와 함께 때에 따라서 배반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 지식을 의지 합니까? 많은 일들을 당하고 결국 얼음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배경은 오직 그리스도만 배경되기 때문에 땅급 배경 삼으면 결국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세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면은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나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절대적인 배경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결단하게 될때 여러분은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감이 거기에 무너져요. 히브리서 1 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자연해놨어. 그러면 3 8 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세상 수준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세상 수준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능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은혜로 능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기준되고 그리스도가 배경되면 세상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생상을 능가하는 그 비밀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준, 나의 기준, 나의 배경을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시는 그런 축복된 역사 가운데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은혜 보자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한 시대를 살릴 귀한 축복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